하루 열두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때 마침 본촌의 뺑덕이라는 여자가 있어. 신봉사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 모르게 살짝 자원 출가를 허엽었다. 이 뺑덕이네가 신봉사 재산을 먹기로 드는디 꼭 억성질러 나오는 것이었다. 가만 살짝 돌아가 동창 입을 대고 빛 죽으면 빛 죽어고 빛 죽으면 빛 죽어고